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BHC의 신메뉴 갈비 레오. 또 핫 갈비 레오. 자, 갈비 레오가 12월 1일 이번 달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 핫이 같이 나왔죠, 핫? 자, 뜯어봅니다, 일단. 박스가 작아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 보이죠? 잠깐만요. 어떤 게 하시지? 요거 제가 여러분 접시에 담아가지고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빨간색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도 빨갛지 않아요. 둘 다 빨갛지 않아요. 여기가 살짝 매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갈비레오와 핫갈비레오. 중요한 건 가격이 달라요. 핫이 1,000원 추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훈제스러운 향. 여기가 매운가? 먹어보면 알겠죠. 자,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갈비레오는 18,000원, 핫 갈비레오는 1,000원 추가, 19,000원. 비쌉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다리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 스틱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스틱 4개에 하나, 둘, 셋, 넷. 허벅지 4개. 그러니까 지금 요 꺼낸 비주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거 자메이카 통다리입니다. 약간 그 훈제스러운 향도 비슷해요. 다리도 자메이카는 기역자로 4개잖아요. 요거는 그 기역자를 가운데 커팅한 거. 드럼스틱, 요거는 허벅지.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스틱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4개. 허벅지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은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하얀 접시부터 먹어볼게요. 매콤한 맛이 있는데 이게 갈비 레오에서 나는 맛인지 핫 갈비 레오라서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을 먹어볼게요. 이게 안 매운가? 얘 매운맛이 살짝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입을 정돈했으니 다시 이 친구를 먹어볼게요. 맞네요. 얘가 일반, 얘가 핫. 얘는 그냥 달아요. 알겠습니다. 식감은 자메이카. 그러면서 갈비천황 맛이 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갈비천황은 국물이 좀 많았던 거에 비해서 국물 농도가 진해요. 좀 더 갈비스러운 것 같아요, 갈비천황에 비해서. 이런 허벅다리살 한번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자메이카 통다리처럼 스모키 향이 진하진 않아요. 아예 없지도 않고 스모키 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닭고기 부드러운 강도는 훈제치킨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18,000원이란 가격은 비쌉니다. 어찌됐건 비싸요. 자메이카가 17,500원이죠? 자, 갈비천황이 보통 17,000원이고요. 갈비천황도 통다리가 되죠. 통다리면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19,000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요런 통다리가 아닌 일반 닭이랑 이제 통다리랑 초이스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일단은 맛은 달콤 짭짤한 그런 갈비 맛이 잘 배어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춘천 닭갈비 있잖아요. 그 철판 닭갈비 말고 숯불에 구워먹는 닭다리살만 해놓은 닭갈비 있단 말이죠. 그거 간장 맛으로다가 하면은 이런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밥이랑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밥 한 숟가락 딱 먹고요.
밥반찬입니다. 이런 거는 밥을 딱 떠서. 아, 소스가 부족하네요. 그 딱 밥이랑 먹었을 때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요? 반찬으로 좋은데? 근데 왜 얘들 맵냐?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드셔보시면 조금 더 매운 게 있을 거다 라는 정도의 차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000원 추가인데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얘를 다시 한번 먹어보죠. 얘도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대충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어요. 조금 더 매워요. 근데 그 매운맛이 바로 딱 먹었을 때 알아챌 정도는 아니고 은은하게 계속 이제 먹었을 때 좀 매운맛이 오는 정도인데, 근데 이 매운맛이 사실 여기 맛있었던 그 맛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갈비 레오의 밥이랑 먹었을 때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는데, 핫갈비 레오랑 밥을 먹으니까 진짜 영락없이 치킨이랑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듯한데 밥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확연히 조금 어울림과 안 어울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입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핫갈비 레오거든요. 조금 뭔가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쪽이 훨씬 더 뭔가 밥반찬 이거를 썰어갖고 반찬끓여 놓고 밥상을 차리면은 먹은 사람이 반찬이네 하고 딱 그릴 정도의 그런 갈비스러운 맛? 근데 이거는 딱 치킨스러워요. 조금 매운맛 속에 치킨들이 자주 들어가는 그 불향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아, 매운 건 맞네. 이거 사실 땀이 나네요, 이거 먹고 나서. 내 1,000원 추가치고 1,000원의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갈비래요. 일반 맛을 추천드립니다. 밥이랑 먹으면 반찬. 핫갈비레오는 절대 이렇게 매운맛을 기대하고 먹는 그런 치킨은 아니다. 요즘 치킨들 매운 건 정말 맵기 때문에 그런 데서 드셨던 매운맛을 이 친구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단맛만 공략한 요쪽 갈비레오 일반맛은 굉장히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매력이 있다. 여기도 약간 매콤한 향은 나요. 근데 먹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고, 이게 그냥 계속 밥이랑 땡기네요. 아니요. 일단 자메이카 통다리랑 닭고기 육질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탈락. 1,000원을 더 주고 먹을 이유가 제 기준에서는 1도 없어요. 자메이카도 먹다 보면 은은하게 매운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걸 땡길 때는 자메이카 통다리, 좀 달달하게 밥반찬처럼 혹시 진짜로 밥이 땡기거나 할 때는 갈비레오로다가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